여러분,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빌린 시간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왠지 좀 빨리 마치는 시간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저만 그런가요? 오늘 어쨌든 공연에서 처음 듣는 노래도 있으셨을 테고 또 익숙한 노래도 있으셨을 텐데 다 정말 뭐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 환호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따라해 주시고 정말 함께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나고 좋은 날에 백지영 노래 듣는 것도 저 너무 좋고요. 근데 하지만 조금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오늘 뭔가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의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. 그럴 때 혹시라도 제 노래가 여러분들께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너무 보람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한국에서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여기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100%의 좋은 컨디션은 아니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. 생각해보니까 그 전날 잠 안 자고 비행기에서 자면 먼 거리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이번에 별로 이렇게 뭐 엄마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. 딸 떨어뜨려 놓는 것도 이제 힘들지 않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올까요? 아, 그 생각을 못했네.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운치이긴 한데 네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진짜 친구된 것 같네. 네. 이제 저하고 지금 2시간 정도를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계신 건데 사실 4년 만에 만난 친구나 다름없어요. 나가서 오늘 뭐하고 왔냐 그러면 나 백지영 만나고 왔어. 네. No problem. 네. 이제는 저도 여러분 만난 사람으로 그래 누구니? 친구 맞니? 네. 뭐라 그랬어요? 귀가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먼저 이 노래 먼저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 여자분들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? 지금 뭐 남자분들 많은데 자, 우리 모두 다 엄마가 있죠? 네. 그리고 여기 오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. 따님 손 잡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그죠? 오늘은 특별히 남자분들께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부를 노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에게 특별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원래 어떤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OST였는데요. 아주 우연한 계기에 제가 엄마와 아줌마에 대한 얘기를 하다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어머님들의 노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항상 특별한 공연에서 이 노래를 찾아와주신 관객분들 중에 어머님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노래 먼저 들으실게요. 그 여자입니다.
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갚아드리면서 하겠습니다.